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우리가 띠별로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렇죠. 근데 띠별만 얘기를 해주니까 사람들이 우리는 생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생일. 생일이 있지. 1일에서 31일까지. 그죠? 그러면 오늘은 생일에 대한 생일 끝자리 그거에 대한 걸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끝자리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1일부터 30일까지 있으니까 음력 30일까지 있으니까 30일까지 하면 너무 방대하니까 끊어서 자 1일부터 10일까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생각이에요. 아 좋은 생각이에요? 네. 1일부터 10일까지? 네. 자 그러면 궁금해하시는 거 오늘 궁금증을 해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람은 생년월 시가 있는데 일이 생일이라는 게 그게 이제 현재 지금 살고 있는 나 내 인생이라고 보면 돼요. 생일이. 네. 그래서 이제 연은 부모의 운이면서 그다음에 뭐 월은 서방의 운이며 시는 자식의 운이며 이렇거든요. 그게 뜻이 있어요. 그래서 네. 생일날은 나라고 생각하면 돼. 현재 내 운이 이렇게 안 풀어지고 내가 힘들어요 막 그러는 게 생일날에 그런 네. 영향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일일생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하늘에 천복이 있어서 복은 있어요. 근데 이제 외로움이 많다고 봐야 되지. 그리고 직업관으로 놓고 보면 좀 자유로운 직업을 갖고 가는 사람들이 많고 네. 그 다음에 이일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일들은 금전의 복이 있어요. 아 금전 복이 있어요. 네. 근데 고신이 끼지. 그리고 이제 남 의심이 좀 많아. 나만 믿지 내 주먹만 믿어. 2월생들이 특히 그래요. 2일생? 2일생들이. 네. 그래서 뭐 대부업이라든가. 네. 그 고리대금 뭐 금전업 이런 거 있죠? 금융. 네. 이런 쪽으로 참 금전하고 관련 직업이 참 잘 맞아요. 네. 그러기도 하고 이제 예술 방면도 괜찮고. 네. 그 다음에 이제 3일생들을 보면 3일생들은 좀 다부진 성격들이 많아요. 네네. 뭐 날에 녹을 먹는다든가 감과비 네. 들어있다든가 네. 그런 3월생들 네. 그리고 3월생들이 좀 공부 쪽에 관계가 깊어요. 머리가 좋고요. 네. 그리고 이제 4일생들 네. 4일생들 같은 경우는 학자, 선생님, 뭐 공무원 네. 직업관을 놓고 보면 그래요. 네. 근데 성격은 변덕이 너무 많아. 네. 아이와 같다 그러지 네. 금방 바뀌어 뭐가 네. 그래서 이제 4일이란 4자를 가진 사람들이 이게 직업의 변화도 많고 뭐 변화 변동이 참 많아요. 잘 다니다가도 그만두고 싶어지고 네.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4일생들은 학문적으로 나오면 굉장히 전망이 밝다. 네. 그 다음에 이제 5일생들 네. 5일생들 같은 경우에는 고집이 너무 시지 내중심적인 성격이 성향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타인의 말을 귀를 열질 않는다. 네. 그리고 하늘에 천복이 있어요. 금전의 복이 참 많은 오일생들이에요. 네. 그래서 오일생들이 먹을 것이 풍부하다. 네. 오일생들은 자영업을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장사라든가. 네. 근데 성격적으로 보면 다혈질적인 성격, 차분하다도 욱해지는 성격 때문에 내 인생에 좀 실패가 들어올 수 있다. 네네. 그다음에 육일생들. 육일생들은 아이와 같다 그럴까? 영혼이 맞다 그럴까? 네. 이 믿음하고 관계가 많아요. 아 그럼 종교인이라든가. 뭐 종교가라든가 네네. 뭐 목사라든가 네네. 뭐 승려라든가 비군이라든가 네. 그 다음에 이제 직업관으로 놓고 보면 네. 뭐 미용사라든가 네. 뭐 그런 기술 쪽 네. 그 다음에 네일아트라든가 왜냐면 손끝이 야무지고 다부지고 꼼꼼한 구석이 많거든요. 네네. 근데 넓게 마음을 썼다가 갑자기 좁아지는 경향이 있어. 6월생들이 네. 먹을 식목은 풍부하다고 그래요. 네, 6일생이 그렇다고 6일생들이 근데 남편복이 조금 없을 수 있어요. 네. 7일생 내가 벌어서 먹여야 되니까 6일생들이 그런 네네. 성향이 있다. 그 다음에 7일생들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굉장히 비상해. 밥을 먹는 스타일이야. 아. 나랏밥을 먹어가면서 잔재주가 많다. 그리고 건강면에서는 어떤가요? 건강면에서는 이분들은 건강은 이제 혈압 쪽이라든가 네. 대장 쪽이라든가 네. 이 비뇨기과 쪽 이쪽으로 좀 약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당뇨병 같은 걸 좀 조심해야 돼요. 좀 네. 예민한 성격에 히스테리 같은 네. 그런 성격의 성향을 가지고 있고요. 네.
공무원의 대표적인 직업관을 놓고 공무원밥을 먹으면 참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 아니면 건설 쪽에 뭐 설계라든가 네. 이런 쪽 일을 하시는 분들 심혈관 쪽이 굉장히 나쁘시다는 거 네. 그 다음에 이제 8일생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바빠요. 분주해요. 아. 한 차례 못 있어요. 그래서 직업을 이 펜대를 굴리는 직업은 안 맞아요. 그럼 영업직이나? 영업이나 프리랜서 아니면 네. 딜러라든가 네네. 아니면 군인이라든가 네. 막 돌아다니는 그러한 직업을 가져야 되고 사업가 기질도 많아요. 네. 그래서 8일생들은 관절이 별로 안 좋아요.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가 허리라든가 이런 부분 관절 뼈다구가 별로 안 좋다. 아, 네. 그리고 9일생들 같은 경우에는 기술이 좋아요. 손기술이 좋아요. 건설 계통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네네. 토목 뭐 이런 것 죠. 이런 일을 하면 참 좋고 그 다음에 예술가의 성격도 많이 띄고 있어요. 아, 구일생들이요? 구일생들이. 네. 그래서 성격적으로 놓고 보면 차가운 성격이 많아서 어떨 때는 좀 남 같다. 냉정하고 냉철한 구석이 많은 구일생들. 네네. 십일생들 같은 경우에는 십일생들이 식록이 많고 복록이 많다. 네. 금전운은 많아요. 그러나 내가 조상의 덕으로 먹고 사는 금전이라는 거. 십일생들. 네. 네네. 그리고 십일생들이 이제 직업을 놓고 보면 선생님이라든가 네. 뭐 목회길을 간다든가 네. 아니면 농사를 한다든가 이런 쪽의 직업 성향을 갖고 있고요. 운수업을 한다든가 네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흘러간 다방면의 기질이 많은 11생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상으로 제가 오늘은 1일생부터 10일까지 잘라서 얘기를 이제 간단하게 간추려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여기에다가 생년월일을 붙이면 더 좋겠죠. 그렇겠죠. 해서 참고를 하셔서 여러분 내 성격이라든가 직업이라든가 지금 현재 뭐 직업에 방황해 주신 분이라든가 한번 조금 참고를 하셔서 네. 아 이렇구나 이렇게 네. 참고를 하셨으면 너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올해 같은 기해년 지금 이제 8월이잖아요. 네네. 8월인데 뭐 이제 3월생들이라든가 네. 4월생들이라든가 4일생? 4일생 3일생 4일생 같은 분들 뭐 12월생들 같은 분들은 네. 응? 12월을 잠깐 추스러주셨어요. 참고하시라고. 네네. 좀 금전에 네. 금전에 이득도 많고요. 생일로 보면 3일 4일생 3일생 4일생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12일생들은 아직 안 다뤘으니까 그건 빼고요. 네. 3일생 4일생들이 이번 8월 달에 운세 대박이라는 거 여러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